친구들이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피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고 또 나눠보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향수도 만들어 봤었고, 또 남자 스킨 로션까지, 그리고 바디까지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헤어에 관련해서는 많이 만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머릿결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두피까지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탈모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 샴푸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샴푸 레시피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했던 레시피인데 거기서 매번 새로운 원료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의 고객들 중에 정모에 참석하시는 고객들 중에는 이 샴푸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갈 때 10개씩, 20개씩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샴푸 레시피 꼭 따라 만들어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찰랑찰랑한 머리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시피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드리의 블링블링 화장품 만들기.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이름을 케라틴 샴푸라고 붙여봤어요. 여기 안에 케라틴 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원료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모발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지니까 제가 케라틴 샴푸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이것은 머릿결, 두피, 탈모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올인원 샴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은 중급 정도인데 사실은 중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원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들이라고 등급을 나눠봤어요. 자, 도구는요. 저울 있어야 되고요. 스파츌라, 비커, 그 다음에 용기, 라벨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열을 좀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기한은 6개월 이내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부제로 1,2-헥산다이올이라는 원료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연방부제 같은 나프리라는 원료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샴푸보다는 그냥 스킨케어 제품, 우리 얼굴에 바르는 제품에 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좀 짧기 때문에 근데 샴푸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보다는 조금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해서 1,2-헥산다이올을 사용을 했습니다. 권장되는 모발은 모든 모발이 가능하고요. 단 너무 건조한 모발 같은 경우는 더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에 따라서 건조함을 약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레시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보실게요. 케라틴 샴푸. 샴푸를 만들 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짜봤거든요.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약간 강의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샴푸에는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샴푸 베이스. 그리고 우리 샴푸를 나타내는 어떤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탈모 예방 샴푸라든지 미듬 방지 샴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보세요. 베이스, 샴푸 베이스에 보시면 자,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셔야 돼요. 자, 정제수, 폴리쿼터늄, 베타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얘가 샴푸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샴푸의 베이스에는 뭐죠?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요. 계면활성제. 이거 화학적인 거 아니야? 계면활성제 안 넣고 샴푸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샴푸를 쓴다든지 비누를 쓴다든지 폼클렌저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더러운 오물, 때 같은 것들을 씻어내주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야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물은 물이고 보통 더러운 오물들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라는 게 계면,
경계면, 활성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경계면을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흐트러져가지고 때를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샴푸 베이스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거 보세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리고 코카마이토 프로필 베타인 이 두 가지가 샴푸의 기본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샴푸의 기본 원료. 자, 그래서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은 양쪽성 계면 활성제. 그럼 요거에 관련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때를 잘 씻어내준다. 그런데 음이온 계면 활성제 중에서도 강한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있고, 좀 천연에 가까운 약한 계면 활성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모든 모발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건조한 두피를 가진 경우에는 조금 더 건조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 중에서 좀 강한 거, 세정력이 아주 강한 거 같은 경우는 지성 두피에 좋은 거고, 조금 세정력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건성 두피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용하는 거는 조금 세정력이 좋은 거,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LES라고 상품명에는 지금 LES라고 되는데 원래 원료명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앞 글자만 읽으면은 SLS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천연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이 업계에서 이제 예전에 이것을 LES라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원래 또 제품 나오는 원료 회사에서는 또 ES43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말고 나는 좀 더 순한 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뭐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코코 글루코사이드, 뭐 코코라고 이름이 들어간 원료들이 있어요. 계면 활성제 중에 그런 애들은 조금 약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대체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약간의 세정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마이도 프로필 베타인, 보통 우리가 코코 베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면 활성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쪽성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세정력을 담당을 했다고 하면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컨디셔닝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세정력은 조금 약하지만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샴푸, 린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나눠 썼는데 요즘에는 샴푸만 써도 어느 정도 부드럽더라 하는 게 이 코코 베타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상품명을 적어서 다른 정확한 원료명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원료명을 적어드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따로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폴리쿼터 이렇게 검색창에다 치시면은 이 폴리쿼터늄 10이 나오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이 두 가지인데 여기다가 자, 정제수를 넣어가지고 약간 희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계면 활성제면 쓰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반을 넣어줘가지고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제수하고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거의 약간의 반 정도의 비율에다가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이 약간 2분의 1 정도의 비율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폴리쿼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폴리쿼터는 샴푸의 점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샴푸 보면은 그냥 물로 흐르릉 그냥 흘러내리는 샴푸가 있고 보통은 껄쭉한 샴푸가 보통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 껄쭉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점도제, 증점제라는 게들이 있었잖아요. 그 에센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잔탄검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점도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샴푸에서는 이거 폴리쿼터늄10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점도를 맞춰줍니다. 그럼 이 점도제가 없다면 샴푸는 그냥 약간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베타인이라는 거는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여기서 베타인 넣기 싫어 그러면 이거 빼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제일 기본이라고 하면 소듐 라우렛 설페이트,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정제수, 이게 딱 세 개가 기본이고요. 거기서 좀 더까지 난 좀 걸쭉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폴리쿼터늄 10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이까지가 기본 베이스고, 나는 보습 성분을 조금 넣고 싶어 베타인까지 넣습니다. 이거 대신에 글리세린도 가능합니다. 글리세린 다른 보습제도 가능해요. 자, 여기 이제 기본에다가, 자, 오늘 우리가 만드는 샴푸의 이름은 뭐였죠? 케라틴이었어요. 케라틴 샴푸. 케라틴이니까 당연히 케라틴을 넣어줘야 되겠죠. 모발 단백질 성분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리세린 넣어주고요. 보습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글리세린 말고 판테놀도 가능하고 히알루론산 있다면 가능합니다. 뭐 부틸렌글라이콜, 뭐 1,2-헥산다이올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방부제격으로 1,2-헥산다이올을 쓸 거기 때문에 글리세린은 따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샴푸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샴푸에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탈모에 좋아요라고 하는 거 많은 광고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무슨 추출물, 뭐 쐐기풀 추출물, 에스피노질리아 추출물, 창포 추출물, 녹차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14g이 이런 추출물들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난 추출물 어떤 거 사용할지 몰라 하시면,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자, 샴푸 컴플렉스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우리 두피나 모발에 좋은 추출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실크 아미노산, 머릿결 부드럽게 해주는 아미노산이 있고요. 네틀 추출물, 녹차 추출물, 마치안 추출물, 헤나 추출물, 에스피노질리아 추출물, 창포 추출물 총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7가지를 다 사란 말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죠.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넣어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모발이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탈모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추출물을 가지고 한 가지를 14g으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원료를 판매를 할 때 이 샴푸 컴플렉스를 7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원료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샴푸 컴플렉스를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샴푸 컴플렉스는 그냥 필요 없다, 집에 내가 뭐 이런 녹차 추출물이 있다 그러면 녹차 추출물로 다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하나하나 넣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헥산다이올이라는 거는 방부제 역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개월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료. 자, 탈모에 좋은 향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향료라고 하면 향기를 내는 원료를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로마라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들 중에 로즈마리라든지 페퍼민트라든지 아니면 뭐 제라늄이라든지 시더우드라든지 뭐 여러가지 아로마 오일들이 있는데, 이 오일들을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향기는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퍼민트, 시더우드. 또 요즘에 이거 자연주의 말고도 또 향수를 대신, 그러니까 샴푸가 향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샴푸에다가 좋은 향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향기가 있다면 그 향기를 샴푸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굳이 진한 향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리에서 향기가 나니까 주위 사람들도 좋고 또 나 자신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길러본 적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는 허리까지 머리가 오고 그 뒤에는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좀 발악을 하느라 나이는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머리가 이렇게 길면, 머리가 길면 얼굴도 예뻐야 되는데 얼굴 계속 쭈글쭈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뒷모습이라도 좀 예쁘게 만들어보자 해서 머리카락을 허리까지는 아니더 하더라도 약간 여기 가슴까지, 여기까지 지금 기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아직 가슴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헤어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도 좋은 향기를 쓰니까 머리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샴푸 뭐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역시 내가 컨셉을 잘 잡았어 이러면서 혼자서 예 이러면서 나름 뿌듯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향기를 가진 그리고 머리를 부드럽게 하고 두피를 관리하고 탈모까지 예방하는 그런 샴푸 함께 만들어 보시고 예쁜 머릿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레디 액션! 자, 도구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전자저울, 스파츌라. 자, 저는 여기 이제 그 약수저까지 준비를 했고요. 비커들 다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엎어놨어요. 비커들 그리고 용기들, 용기까지 라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라벨까지 샴푸 라벨까지 준비했고 원료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 폴리쿼터, 베타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여기다가 첨가물,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그 다음에 글리세린, 샴푸 컴플렉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실크 아미노산부터 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실크 아미노산, 네틀, 녹차, 마치안, 헤나, 에스피노줄리아, 창포까지 이렇게 다 해놨고 오늘 저는 로즈마리 향기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할 거고 제가 좋아하는 향기 이전에 우리 그 헤어 오일 한번 하면서 머스크 향기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머스크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오늘 만드는 거는 200ml 기준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베이스 중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정제수를 먼저 계량을 합니다. 정제수 없으면 워터 하셔도 되고요. 한약재 오린물도 가능합니다. 폴리쿼터늄 2g. 폴리쿼터는 이렇게 점증제 되게 가루처럼 생겼거든요. 자 맡아보면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놀라지 마시고 자 여기에다가 2g을 넣어주세요. 자 2g을 넣으신 다음에 얘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두면은 얘가 덩어리가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가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 같은 때 이걸 만들면요. 날씨 너무 춥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도 덩어리가 지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거를 가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저어주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조금 이렇게 점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여기서 또 자기가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제가 다른 거 만들면서 얘를 좀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는 여기까지 정제수 폴리쿼터까지 넣고 베타인까지 넣어볼까요? 베타인 자 베타인 넣어볼게요. 베타인 4g 자 베타인은 이렇게 설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서 여기다가 놔둡니다. 간헐적으로 저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랑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은 조금 이따가 넣기로 하고 첨가물을 먼저 계량을 해볼게요. 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케라틴은 분말이에요. 자 이거 케라틴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자 맡아보면 폴리쿼터보다는 좀 괜찮은데 아무튼 냄새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2g 넣겠습니다. 얘는 부피가 되게 큰 편이라서 많이 넣어도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 여기 중간중간에 저을게요. 자, 이게 젖는 게 싫으시면은 가열을 하시면 돼요. 따뜻하게 가열을 하면 금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점도가 금방 생겨요. 근데 일단 우리는 열 없이 해보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리세린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글리세린이 들어갑니다. 4g.
샴푸 컴플렉스 중에서 제가 순서대로 쫙 넣어볼게요. 실크 아미노산, 에틸 추출물, 녹차 추출물, 다 2g씩 넣는 거예요. 마취한 추출물, 헤나 추출물, 에스피노질리아 추출물, 샴푸 추출. 자, 14g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컴플렉스를 구매를 하신다면 뭐 녹차처럼 약간 이런 색깔이 될 거예요. 이런 애를 그냥 14g을 한꺼번에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놔두고, 자, 중간중간에 여기 저어주고, 자, 헥산다이올을 넣겠습니다. 릴리헥산다이올 4g.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가루가 나왔네. 자, 여기서 요렇게 개해줍니다. 그러면 가루가 다 안 녹여져요. 맞아요. 가루 안 녹여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것만 떼주시면 돼요. 긁어가지고. 붙어있는 것만 긁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마지막 우리 향료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샴푸 안에 이렇게 다 희석이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중간에 또 저어줍니다. 향료를, 저는 로즈마리를 1.6 중에서 로즈마리를 한 0.8을 넣고 요거 머스크를 한 0.8을 넣을게요. 그래서 1.6을 만들 건데 자연의 향기가 살짝 나면서 파우더리 컷.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향수 향기를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200ml 기준이니까 2g까지 향수 향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진한 향기가 나거든요. 자, 일단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연의 느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0.8. 예, 0.8 넣고 머스크도 0.8. 그래서 1.6 만들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어주시고. 자, 이제 이거 저으실 때 이 약수저가 너무 세게 이렇게 부딪히면은 유리 비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깔끔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그죠? 케라틴이 이렇게 지금 많이 녹여졌죠. 케라틴은 사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이면 다 녹여지고, 보시면 이렇고, 여기 지금, 자, 여기도 젖었죠? 어차피 이거 두 개 섞을 거니까, 두 개 혼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옆에 벽에 보이세요? 벽에? 벽에 보이시나? 여기 묻어있죠? 얘들이 지금 자기 그 분말의 몸을, 분말 그 입자를 약간 이렇게 막 퍼지게 자기 막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퍼지고 있다면 일단 점도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뭐 안 넣었었죠? 뭐 넣어야 되죠? 소딤 라우레스 설페이트랑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자,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좀 점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런 점도예요. 계면활성제 중에는 점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점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대신에 좀 더 천연에 가까운 뭐 글루코사이드 계열 원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베타인, 코카마이드 프로필 베타인 28g.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그 소딤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섞여져지 않고 약간 덩어리 저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면 점점점 잘 섞일 거예요. 그리고 폴리쿼터가
점점점 자기 몸을 불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묽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몇 시간 지나면 걸쭉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한테 커피 샴푸 만들어 달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여기서 커피 샴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 여기다가 정제수 대신에다가 커피를 우린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출물에다가 커피 추출물을 넣으시면 돼요. 쉽죠? 자,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우리 요게 샴푸 베이스. 요것만 가지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것만. 요것만 가지고 쓰셔도 샴푸가 일단 된 거고. 여기다가 우리를 뭘 좋게 하기 위해서? 모발을 좋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보습을 좀 더 첨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원료를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준다. 첨가물을 여기다 그냥 넣어준다. 저어준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샴푸가 다 완성됐어요. 이게 무슨 샴푸야? 이거 너무 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걸쭉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랩을 덮어 놓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비추예요. 왜냐면 걸쭉하니까 나중에 이런 통에다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걸쭉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넣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넣었을 때 덩어리 지지 않으니까 얘들이 지금 다 풀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다른 거 계량할 때 자꾸 저어줬잖아요. 안 저어주면은 덩어리 지니까 여러분들 꼭 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용기에 넣겠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조금 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은 뭐 핸드블렌더를 좀 저어주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조그마한 입자들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안에서 흔들어서 자,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자, 라벨을 붙여봅니다. 자, 내추럴 샴푸. 따란, 따란! 샴푸가 완성됐습니다. 와! 자, 샴푸 만들기 오늘 함께 만들어 봤는데, 자, 너무 간단하죠? 샴푸 베이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첨가물이 있었어요. 샴푸 베이스에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정제수가 기본이었고, 점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폴리쿼터늄이라는 게 있었고 보습 성분을 좀 더 가미해줄 수 있는 베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원료 중에 뭐 솔비톨이라든지 에리스트리톨이라든지 트리할로스 이런 원료들도 다 같은 보습제 계열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아루론산이라든지 판테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보시고 온 가족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도 우리 아기가 4살 때부터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이들한테 해로운 이런 거 없고 그냥 우리가 다 천연 원료를 가지고 했고 물론 이제 계면활성제 자체는 뭐 100% 천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용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는 좀 합성이에요. 좀 더 세정력을 약하게 하고 좀 더 천연에 가까운 원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루코사이드 계열이 또 계면활성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샴푸는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많이 풍부하거든요. 샴푸는 우리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번 팍팍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고 한 번만 펌핑해서라도 여러분들 두피 관리하시는데 아주 도움도 되고 그리고 또 천연 원료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건강도 더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지난번에 이거 헤어 오일 할 때 한번 했던 건데 한 번 더 써먹어야 되겠다. 내추럴 샴푸와 함께 아름다운 갈색 머리!